수의계약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2019년도 수의계약 두 번째 장소입니다. 페이지가 높군요. 지난 6월에 2020 대구 경북 광남의회 선포식을 하셨죠. 예. 예. 거기에 보니까 약 6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운의 선치, 미풍비, 뭐, 데이트 선치, 영산물 제작, 사회자 섭외, 뭐 공영진 섭외 등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서울에 있는 업체를 수익계약으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꼭 서울 업체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짧게 된다면서요? 예. 행사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네? 행사 자체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거기 대구하고 같이 했었는데, 네. 이 행사 세모니 자체가 서울에 있어서, 또 행사장 자체, 행사장이 서울 무슨 경북에 있는 업체가 서울에 가서 한번 이런 행사를 치러보면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경기부여와 경력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 관광 엑스포에서 아주 큰 행사였어요. 그 우선은 우리가 이제 좀 임대해서 시작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처럼 네, 지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은 예. 우리가 지역의 것은 좀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서울 수도권이 그래도 품질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러한 수익기는 우리가 이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사장님 혹시 프랑스 현대미술의 거장인 장 피에르 레이노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수용하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관광공사에서 먼저 그런 인습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북에 있는 인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서울 아니라 뉴욕에 가도 우리가 경북의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어주시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